즉석 PT를 시키셨는데 그쵸. 저는 지정 PT가 이번에 상품을 다 주셔가지고 그 안에서 다른 걸 시키겠지 했는데 갔더니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. 거기 없는 거랑 없는 것도.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 카트를 시켰어요. 그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 장 보러 다닐 때 바퀴 달린 카트를 시키셔서 제가 근데 그거를 홈쇼핑 모니터링 하다 본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본대로 그냥 바퀴 설명하고 저희 할머니도 허리가 아프다. 조카가 12살 여자애인데 걔도 그냥 한 손으로 들고 다닌다. 너무 가볍다.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패딩을 또 시키셨어요. 근데 패딩은 지정 상품 중에 있던 패딩이어서 즉석 PT를 두 개를? 저 세 개 했어요. 세 개까지? 네. 와, 되게 보통은 한 개, 두 개 하시는데 그러니까. 저는 세 개 시키시더라고요. 그래서 패딩은 근데 이제 제가 또 준비해온 게 있었고 제가 그 브랜드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건 제가 준비한 진짜 이야기를 했죠. 그걸로 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끝났나 싶었는데 사과를 또 시키셨는데 그때 저도 되게 당황을 했어요. 왜냐면 또 시킨다고?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그때 요청받은 게 성우처럼 마케팅을 해봐라 라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성우처럼 뭐 사과 뭐 지금 판매 중 뭐 이런 걸 원하셨나봐요. 근데 저는 당황해서 성우처럼 PT를 하라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냥 들고 마녀 성대모사를 했거든요. 거울아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뭐 독사과 아니고 꿀사과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독사과 아니고 꿀사과. 그래서 와. 먹고 근데 백설공주가 이거 먹으면 맛있어서 돌아가시겠는데? 막 이렇게 했더니 그때 많이 웃으셨어요. 야, 그래서 순발력 대박이다. 그러니까 저도 그게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일단 뵙고 보니까 터졌구나. 그 솔직히 2차 PT는 저도 보고 나서 뭔가 잘 본 것 같아. 잘 본 것 같네. 강림하셨다 뭔가 진짜로 힘내림을 받았나 봐요 그날. 아니, 평소에도 물론 잘했지만 어디서 그런 맛있어 돌아가시겠느냐 멘트는. 야, 저도. 와. 항상 놀랬습니다. 본인이 PT보는 무조건 되는 거네. 항상 걱정이 많았던 게 즉석 PT였고 그렇지. 머리가 새하얘졌었는데 그때는 그냥 어차피 얘 버벅거리면 안 된다, 그러니까 텀을 주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냅다 무슨 말이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아니 제가 놀란 게 평소에 우리 헌님 수업할 때도 PT는 물론 잘했지만 되게 기발하거나 뭐 지금처럼 막 이런 걸 못 봤거든요. 계속 안전하게 가려고. 그러니까 안전 PT 했었잖아요. 내가 좀 깨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거기서 터졌구나. 그거를 저도 많이 바꿨어요.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특히나 이 시험 PT는 논리적이고 정말로 이 제품의 공부를 철저하게 해서 A부터 Z를 알려주는 그런 PT보다 맞아요. 뭔가 좀 개성 있고 또 에너지 있고 그렇지. 그런 게 더 중요하겠다. 그래서 저도 이 상품을 공부하면 정말 소화할 게 생각보다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두 개만 딱 골라서 그걸 재밌게 보여주는 PT가 더 낫겠다 싶더라고요. 잘 배웠네. 감사합니다. 내가 잘 배웠다. 그걸 이제 수업할 때 빨리 깨달았어야 됐는데.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. 깨달았구나. 고마워요. 맞아요. 그렇게 해서 합격해서 고마워. 맞아요. 아 이거는 맞습니다. 자격증 시험이 아니다. 맨날 그러잖아 내가. 아니 어차피 최종 가면은 눈에 띄어야 된다. 안전빵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맨날 얘기했는데 여기 터졌구나. 네. 너무 고맙습니다. 그렇게 해줘서. 근데 저가 아무리 생각해도 운이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. 아, 맞아요. 그것도 있어. 운이 그때 컨디션, 분위기 이런 거. 첫 멘트를 어떻게 날렸는가. 그리고 사과가 또 어떻게 또 그게 또 올 줄 알고. 또 거기서 또 멘트가 또 나오고. 그 카트도 다행히 본 거였어. 그러니까. 다른 분은 뭐 공기청정기 베개 이런 거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베개 시켜서 그 자리에 누웠대요. 베개 놓고?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어떤 걸 시켜도. 야 잘한다. 웃는 것도 좋다는 거. 야 확실히 이거는 약간 즉석 PT는 깡이다. 그렇지. 내가 그랬잖아요. 즉석 PT는 논리를 보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보는 거야. 자신 있게 하면 된다 무조건. 반은 넘고 나왔다. 그걸 하신 거야. 아이고 좋습니다.